와, 이건 뭐 어디서 나온 건가? 물어봐야겠다. 님들 저거 경매장에 있는 보라 건방 저거 필드 건가요? 네, 필드에서 떴어요. 와, 대박이네, 저. 어, 저 머그타라면 자다 일어나서 70만 원 먹은 거네. 100만 원. 대박이야. 활이면은 건방을 먹었는데. 활 같은 거 먹었으면 진짜 활이면 저거 가격 한두배할 듯? 먹었으면 더 비싸죠. 저번에 누가 35만에 산다고 15만? 15만까지는 살것 같은데. 나는 20만까지는 생각 있었는데, 와, 35만은. 이다영 님 20만이요? 20만까지는 생각 중. 아, 이다영 다음 순번인데 좀만 기다리시면. 아니, 나는 만약에 저거 나오면 그냥 지를 거예요, 그냥. 길드템은 어차피 순번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8강 쓰고 맞아, 맞아. 저거 나오면은 그냥 질러버려야지. 네, 이다영님. 네? 그거 저렇게 지를 것 같으면은 성물이나 빨리 올리시죠? 아, 성물 지금 사고 있잖아요. 사탕님이 안 사야지 제가 살거 아닙니까? 죄송한데 성물 검사 한번 할게요. 몇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 개인 프라이버시 좀 지켜주세요. 방송 켰을 때는. 방송인의 수치 이런 건가? 예민한 부분이라 치부를 건들지 말아주세요. 어제 팡이가 호문 건드려서 어제 호문에도 빨리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뭔가 보여주려고, 그죠? 아, 그럼요. 아, 근데 왜 갑자기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왜 나오셨을까? 뭐 식사 안 하세요? 영웅 목걸이 아직도 8강인가? 아, 잠깐만 요사님 몇 강이에요? 또 20강이죠. 진짜로? 아, 형님, 아이고. 목걸이는 기본 20강 아닌가? 아니, 또 시작이네.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언제 뛰었나 궁금해서요. 요사님 요즘 못 봤다고요. 아,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일단 심지어 맨손이 서포터입니다. 서포터가 20강 목걸이? 아, 요사님 몸 안 좋다면서 빨리 자요, 좀. 아니, 나 지금 잠들었다가 이다영 갈구는 소리 들려가지고 바로 일어나 버렸지 뭐야. 아, 또 파템 누가 다 사고 있네 또. 이다님이 바로 그냥 자세 잡길래 그냥 바로 갈구러 왔지. 근데 무기는 자세 잡는 게 아니라 저건 질러볼 뻔하지 않나? 지를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목걸이 18강 들고 다른 거를 러시아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니, 목걸이는 목걸이가 근데 전설 좀더 빨리 가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그 성물의 공룡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게 레벨이 몇이 되는지 난 그게 좀 궁금하네. 나도 궁금하네. 버튼이 고장나가지고 눌리지가 않네. 또 19, 19. 스타감 19, 19, 19. 이상. 어, 뭐야? 아, 나 왜 또 왜 강하는 거예요, 또? 잠깐만, 이다님 몇 강이시라고요? 아, 나 간다. 아, 나 결국 건드네 이걸 또. 아씨. 이다영 잘 생각해야 돼. 진짜 이다영이 목걸이 지르면 나도 무기 지른다. 무기? 뭔 무기요? 네, 활 10강짜리 무기 있습니다. 그거 파란색 아니에요? 예. 네. 아니, 장난하나? 급이 안 맞잖아요. 비슷하구만 30%면. 아, 몰라, 눌렸어 나. 그 라이브 때 라이브 좀 라이브 좀 불러주실래요? 궁금하시면 방송 와주세요. 바지 시청자 좀 늘리게. 이 짓걸 또 하네. 안 할 줄 알았는데. 나이스! 나이스! 됐어! 강해졌어! 강해졌어! 역시! 길드원들을 도와주네! 지금 우리 둘이 합쳐서 360% 올렸어. 나이스! 나이스! 근데 19강은 메이플로 따지면 21성급이잖아? 저 죄송한데 메이플 안에서 몰라요? 솔직히 19강 쓸 거면 18강 쓰는 게 맞긴 해. 이거 확률 몇이야 이거? 둘이 동시에 누르자, 연초님이랑. 어, 맞다. 아, 동시에 눌려? 연초님 고? 그냥 둘 다 운명의 18강 쓰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연초님 누를 거야? 누를게요, 진짜로. 어, 알았어. 방송도 근데 19 걸고 켜주세요. 아, 방송은 19를 왜 켜? 목걸이가 그렇게 섹시하나? 난 준비됐어. 연초님 준비됐어요? 나 준비됐어. 저 지금 바로 그리면 준비하고 있어요. 알았어. 야, 그러면 사탕님이 카운트 해줘요. 그러면. 와, 눌러! 나 눌렸어. 가자! 아, 연초님 눌렀다. 눌려! 어, 연초님 진짜 눌렀어? 가야. 3, 2, 1.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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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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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왜 폭성이야? 왜 폭성이 됐나? 와, 꿀잼이다. 손에 땀이 난다. 손에 땀이 난다. 내게 아닌데 손에 땀이 난다. 와, 이렇게 땀이 난다. 네,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아니야, 아니야. 자,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몇 개 있어요, 지금? 지금 경매장 시장 가격 좀 올라가거든, 지금? 나는 궁금한 게 내려가면 그냥 300대야 날렵터 치고 38번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 알았어, 그럼 야, 캄 좀 해. 난 가자, 그러면. 오케이, 일단 화면 띄워. 나 눌렀어. 아, 눌렸어? 아, 오케이. 자, 3, 2, 눌러! 가자! 와이스! 나이스! 와, 이 자리 붙었어.
아 기다려봐. 와 미쳤네. 어떻게 20일 가? 아 힘이었어. 운명으로 야망진다 어떻게 해야. 야망진다 어떻게 해. 아. 와 레전드네. 와 보전 연속이다. 가자 제발. 가자. 가자.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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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들 운명이었다. 와 미쳤다. 와 내가 설계 왕이라고. 그 오늘부터 20목 아닌 사람은 니코 음성 제한 좀 걸죠. 아빠 마이크 분들은 저한테 개인 DM으로 20장 목걸이 인증하시면은 그때 마이크 풀어 드려요. 아 맞다. 와 시일에 끝났다 이거. 와 꼴보기 싫었는데. 와 와 이거 지렸다 진짜. 와 목걸이 두개다 버리네. 솔직히 오줌 쌀 뻔했어. 도전하는 자는 아름답다. 야, 그 와중에 다루시님 또 이 시간 뛰었네. 여보, 팔찌나 좀 건드려볼까? 이거 돌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 팔찌 해야지. 17강까지 해야지. 17강만 쓰세요, 17강만. 나 16인디? 이단이 어차피 대박 난 김에 그냥 살짝 맛 좀 보죠. 아, 그럽시다. 내려가도 기분 안 나쁘잖아. 아, 그럼요. 이거 목걸이 뛰었으면은. 애초에 16은 저한테 100개로 한 3번 못 구해요. 맞지. 자 내려갑니다. 자 20만 더 해야 내려갑니다. 가자 갈 길이 멀다. 그래도 오늘 목걸이 20강이면 크다 이거. 아 엄청 크죠. 아 뭐 팔찌 정도야. 웃으면서 해야지 그냥. 야 이거 몸짓으로 해도 이득이야. 이다영 영웅 목걸이 20강 진짜 개날먹한 거 아니? 연초님은 그동안 지른 게 있다지만 나도 난 좀 지른 게 있긴 함. 난 지른 게 없긴 해. 이다영 처음부터 운이 너무 좋은데? 럭키가 있는데 거니? 아니 팔찌로 20만 더 해야 빨릴 예정이라. 14 올라가! 그렇지. 한 번 더! 촤! 그렇지. 아, 여기까지 컷. 어, 됐어. 나이스. 이거 꼴랑 그거 1강 올릴 거면 그냥 16분 처음부터 쓰시지. 아, 좋은 감사합니다, 사탕님. 항상 덕분에 네. 돈을 절약하면서 게임하고 있어요. 강한석 그냥 갖다 파시죠. 다이아가 없는데 이거 팔아야죠. 강한석 살 사람 없나? 네, 강한석 파시죠. 진짜 얼마나 부자되려고 진짜 많이 했죠. 와, 새벽에 짤짤이로 추적 많이 올랐네, 이거. 아 근데 이사님 이게 벨트가 투력은 안 오르는데 진짜 좋아요. 아 근데 피는 좀 신경 쓰긴 해야 될 듯? 아니 내 캐릭 체력이 25,000인데 17,000이면은 캐릭터가 없는 수준 아니에요? 그 연촌님? 네? 피 몇이에요? 저요? 저 14,000이요. 그 죄송한데 연촌님 게임 접은 사람이고요. 그 죄송한데 저 재행할 때 좀 DM 좀 주세요. 디코 잠깐 나가 있을게요. 힘드네요 갑자기 뭐 딜 받는 느낌인데. 아니에요 지금 쟁중이라 그래요. 쟁중이면 쌍대방을 때리라고요. 왜 아군을 때리냐고 왜.